가요계 고추냉이 권진 아 윤상 씨 지금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아 네네네. 네네. 예, 그 안테나를 대표하는 우리 투지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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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예전에 헷갈려서 네네. 어, 이진아 씨 데모인 줄 알고 권진아 씨한테 데모를 던진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 권진아 씨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권진아 씨의 음악 들어보죠. 야, 1분도 고민 안 한 곡이네. 어? 1분조차도 고민 안 했어. 지금 이거예요? 아니 이게 끝이에요? 이건 비하인드 이런 게 자, 아니라? 이거 하려고 얘 제주도에서도 올라왔어. 비행기 타고 머리하고. 먼저 정재영 심사위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만 생각하면 심사평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정말 놀라웠어요. 뭐가요? 이 충동적인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아~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렇게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어? 충동적으로 네. 네, 만들어낸 힘이 있는 소절이 아니었나.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이게 주제가 우리가 팔자를 고쳐보자. 네. 여기에 과연 이게 취합하는 정서와 이 톤앤 매너가 얘기하시네요. 톤앤 매너가 예. 이래서 팔자 고치기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왜 제주에서 아침 일찍 와서 미용실까지 들려요. 파마를 2시간 동안 지금 하고 왔는데 로고를 이따위로 만들면 그래 네가 심사하게 샛별인 거야. 이따위로 만들면 자 점수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진아 씨의 점수 최고점 45점 이상순 심사위원께서 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저점 24점 정재영 씨께서 주셨습니다. 아 쌤은 청소기가 있었는데 그거 없어서 유저 뺐습니다. 그래서.